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하모니 코치 김미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더군다나 가을이 한창 무르익은 이 시점에 함께하게 돼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노을을 위한 지혜 나누기 우리 함께 하기로 해요. 네. 가을이 무르익었으니까요. 우리 가을 노래 한번 해요. 가을 바람.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동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라 이절도 가을이 가을 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마지막 줄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든 동요는요 다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렇죠? 여러분 1절만 아셨지 2절은 잘 모르셨죠? 네. 2절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또 함께 나누기를 했어요 좋으셨죠? 네, 이렇게, 이렇게 가을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기타를 치르니까 많이 좀 쑥스러워요 지난번에는 기타 없이 그냥 했는데 기타를 치면서 한번 어떨까 하는 요청을 받고 제가 기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좀 떨립니다 네, 여러분들 호응을 기대합니다 네, 한번 자, 리듬을 타자라고 했어요 리듬을 타자 제가 음악 치료사로 이제 시작하면서 뭘 좀 어떻게 만들어 볼까 좀 쉽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없을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만든 리듬이에요 아주 쉬워요 낮게 해볼게요 도레미파솔파미레도 같이 있죠? 도레미파솔파미레도 너무 쉽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모니를 이루니 행복합니다 아, 시니어 TV 감사합니다 어머 너무 잘하세요 우리 연습 안 했잖아요 네, 너무 잘하세요 자 이렇게 간단한 리듬을 만들어서 제가 음악 치료사를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저는 음악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두려움도 있었어요. 나 기타 조금 칠 줄 알고 피아노 조금 칠 줄 알고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늦게
1세 때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기타 하나 둘러매고 나왔을 때 참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능력자도 아닌 저의 음악을 제가 기타 치면서 같이 노래할 때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고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눈물도 흘려주셨고 너무 행복했어요. 아, 나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구나. 김미정, 너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만든 것들이 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악기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함께 나누기로 해요.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봐요. 도레미파솔파미레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모니를 이루니 행복합니다. 시니어 TV 감사. 가을이 점점 무르익고 있어요. 하늘이 너무 높고 맑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흥얼흥얼 하시면 돼요. 네. 언젠가 어떤 선생님이 이제 이것을 들으시고 손자하고 같이 소통을 하셨대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장식이가 보고 싶어요 했더니 손자가 전화로 나도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일 가서 피자 시켜줄게 했더니 고구마 피자 시켜주세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 음치인데 이 노래 때문에 아들한테 손자한테 인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간단한 리듬인데 여러분 이렇게 리듬 놀이는 일단 즐거워요. 별것도 아닌데 즐거워요. 리듬을 타는 그렇죠? 그리고 유발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뭔가가 나오지? 이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레미파 솔파미레도 많이 많이 활용하세요. 네. 그리고 이런 거 자꾸 활용하면은 멀리 보면은 치매 예방. 네. 자꾸 우리 뇌를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이 리듬에 이번에는 어떤 단어를 넣어서 이렇게 외치면 될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긍정의 단어를 생각하게 되겠죠. 네. 일단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늦게 만난 친구들의 소중함,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저도요 이렇게 늦게 활동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워낙 좀 수줍어하고 쭈뼛쭈뼛하니까요 늦게 만난 친구들이, 강사님 친구들이 저한테 많은 용기를 줬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늦게 만난 친구들도 삶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고 또 함께 배우고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카데미 과정, 우리 시니어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 배움의 장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배우고 좀 내가 나눌 수 있는 거는 나누는 거예요. 저도 음악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냥 요 정도 치는 그런 게 되니까 또 찾는 분들이 있어요. 난 또 이렇게 음악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보 교환. 어떤 이건 참 좋은 정보야 하면은 서로 또 가르쳐주고 그 정보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저 친구는 말이야 참 말할 때 참 뭔가 괜찮아. 그리고 사는 모습이 너무 괜찮아. 그럴 때 나는 뭐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을 만나니까 자기가 뭔가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저는 많이 그랬어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나면서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반성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노노케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노노케어. 네, 노인할 때 노노케어. 즉 건강한 어르신이 조금 불편한 어르신들을 함께 하면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산책도 하고 좋은 데도 다니고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런 걸 일일이 자녀들이 할 수 있을까? 바빠서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건강하신 분들이 조금 불편하신 친구들과 함께 우리 가자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보기 아름다워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노노케어라고 해요. 노노케어 아셨죠? 네. 그럼 이심전심이라는 말, 우리 살아온 그런 세월들이 있으니까 뭐 조금 얘기하면 아 맞아 맞아 다 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럼 나는 노년에 나도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도 어떤 노력을 할까 하고 생각도 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 그래서 우리 좋아해 좋아해 우리 한번 그 노래 한번 해봐요. 1절만 해봐요. 좋아해 좋아해. 자 이번에 친구 이름을 떠올리면서 친구 이름을 떠올리면서 당신을 자리에 친구 이름을 좋아해 좋아해. 인옥 씨를 좋아해.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한 상화 씨를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장인 씨를 좋아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한 여러분을 좋아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 옆에 옆에 있어줘.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 노년에 늦게 만난 친구들과 좋은 아주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올 한 해 지금 11월 이제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애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위로해 주는 거예요. 산바람 강바람 부르면서요. 마지막에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마를 이렇게 한번 닦아주는 거예요. 내가 애쓴 나를 이렇게 보듬어주는 거예요. 한번 하실게요. 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뭇꾼이 나무를 할 때 닦아주기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이번에는 애쓴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있으시죠? 네. 내가 미처 애썼다고 이렇게 보듬어주지 못했어.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기로 해요.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 사람 떠올리면서 좀 더 천천히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격려해 준다는 느낌으로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뭇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셨나요? 네, 그러셨나요? 그래요. 여러분 어디선가 이 노래가 들리면 지금 우리 함께 했던 이 자리를 떠올려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이렇게요. 노래와 그다음에 감정이입과 그리고 동작.
동작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은요, 우리 뇌가 더 활성화가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산바람 강바람 이 노래 나오면 아 그때 김미정 선생님하고 떠올리시겠죠? 네. 네. 제가요, 우리 은퇴자분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강의에서 이 노래를 했어요. 과연 이 양반들이 따라서 해주실까 조금은 걱정했어요. 그런데요, 이마에 흐른 땀을 나오는 부분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당신 옆에 분, 그때 이제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막 이런 아 그러세요. 그러더니 나중에 수업 마치고 나서 앞에 앉으셨던 분이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요 이걸로요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선생님 이거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작이라는 게 그래요. 네, 여러분도 이 산바람 강바람 노래를 많이 많이 즐겨 하시면서 그분을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그분이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라 하더라도 고인이 되신 분이라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느낌을 전하세요. 그럼 아마 그분도 느끼실지 몰라요. 그쵸? 아, 제가 음악 치유와 또 이런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전부 상처를 받았대요. 그러면 상처는 누가 줬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아프게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주 조용한 침묵 속에 내가 이렇게 놓여 있을 때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잘못한 것들이 스물스물 떠올라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말한 실수해서 말한 것들, 그다음에 행동 실수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떠오르면서 내가 나한테 창피해.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말로써, 행동으로써, 그리고 눈빛으로써,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 그런 걸로 누구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상처 준 것도 한번 떠올려 보기로 해요. 자, 내가 미처 고마워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 누구, 미안해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 누구, 괜찮아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 누구를 떠올리면서 한 5초씩만 조용하게 외치기. 이렇게 고마워 그를 떠올리면서, 오케이? 자,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누구 떠올리셨나요? 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내가 미처 고마워 미안해 표현하지 못했다면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시간을 혼자 가져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이렇게 혼자서. 네, 우리는 상처 준 것도 떠올려 봐야 해요. 그렇죠? 전부 상처 받았다고만 그럴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여러분, 춘원 이광수의 소설 사랑 아시죠? 그런데 그 사랑,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또 사랑. 그런데 또 그 영화 사랑의 주제곡이 사랑이었어요. 조금 옛날 노래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음악 치료에서의 공감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이 노래는 김하정 씨가 불렀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들 아 들어봤다 하고 할지 몰라요. 사랑이란 슬픈 길을 알고 왔어도 젊음의 꽃밭에는
찬 비만 내려 운명이라 달래보는 백의의 천사 행여나 오실까 못다한 사람 그늘에서 곱게 비다 지리라. 좀 슬프죠? 네. 제가요 어르신들 음악 봉사를 할 때 노인 병원에서 어떤 어머님이 이 노래를 참 좋아하셨어요. 누워만 계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 노래는 내 노래야, 내 노래. 그런데 이 애틋한 노래를 부르시면서도 웃으세요. 행복한 모습으로 부르세요. 슬픈 노래잖아요. 여러분 뭘까요? 이건요. 이 노래가 내 편 같은 거야. 이 노래가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이 노래가 나를 공감해주고 있어. 왜냐하면 그 어머님은 이 노래의 가사와 비슷한 그런 삶을 살으셨어요. 그늘의 여인으로 살으셨어요. 바라만 보고 기다리기만 하면서.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당신 삶이에요. 물론 애틋하고 슬프지만 이 노래야 내 편이야, 내 마음이야.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에 공감하고 또 저 노래가 나를 공감해 준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어머님은 정말 아주 해맑은 웃음을 지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음악 치료는요, 애틋한 노래를 부르면서도 우리 가슴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막 신나는 노래, 아싸! 이런 것만 불러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애틋한 노래를 부르면서도 우리는 충만해지시고 또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애틋한 그런 노래 불렀을 때, 불행해, 그래요? 아니죠? 네, 그래요. 우리는 애틋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도 내가 충분하게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우울증 환자들을 음악 치료할 때는요, 이렇게 약간 우울한 애틋한 노래로 시작을 해야 돼요. 우울증 환자한테요, 막 신나는 노래, 뭐 푸른 언덕에 먼 동, 그럼요, 아유 시끄러워, 이렇게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 마음하고 비슷한 노래, 그 노래가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음악으로 서로 이렇게 공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좀 신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 10년쯤 전에 이렇게 이제 강사 초기에 이제 치매를 예방하는 이제 그런 느낌의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좀 많이 했어요. 어르신들하고 제가 그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리듬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도 테이블을 톡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걷자, 자, 걷자, 쓰자, 읽자, 웃자, 배우자, 나누자, 감상하자, 노래하자, 사랑하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외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외치지 마시고 내가 걷는 나를 상상하고 뭔가를 쓰는 나를 상상하고, 그쵸? 조금 천천히 할게요. 걷자, 같이 외치는 거예요. 자, 걷자, 쓰자, 읽자, 웃자, 배우자, 나누자, 감상하자, 노래하자, 사랑하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치매야 물러가라 이랬어요. 같이 한번 시작. 치매야 물러가라. 그때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나눴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치매라는 녀석이 우리한테 안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설령 그 고약한 치매가 온다 하더라도 좀 예쁜 치매, 귀여운 치매, 괜찮은 치매가 오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어떤 시어머님이 며느리한테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 며느님이 그래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대요. 네, 네, 그런 여러분, 치매는요, 우리의 무의식이, 저기 묻혀있던 무의식이 마구제비로 마구마구 막 솟아나와요. 우리가 평상시에 의식적으로는 우리가 제어하잖아요. 근데 치매는 제어가 안 되죠. 그래서 치매는요, 좀 이기적인 병이에요. 나의 자손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병이야.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하자. 네, 마음 관리를 잘. 자꾸 좋은 거 보고 좋은 얘기 듣고 참 노래도 하고 음악도 듣고 좀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 많이 쓰자. 그래서 우리 저 속에 있는 무의식을 좀 행복하고 긍정으로 자꾸 쌓아놓자. 그래야 나중에 무의식에서 뭐가 푹푹 나와도 고약한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죠. 제가 치매 하실 임상이 많은데 그 얘기는 조금 생략하고 일단 긍정을 많이 쌓자고 얘기를 드립니다. 오케이? 네. 네.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한번 혼자서라도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네. 자, 이것도 외치는 거예요. 자, 제가요, 케어센터에서 음악 봉사를 하는데 무슨 냄새가 나요? 전부 치매 환자분들이세요. 전부 치매 환자. 아버님, 어머님, 이거 무슨 냄새예요? 그랬더니 전부 똑같이 군고구마 이러시는 거예요. 네, 치매 어르신들도 냄새는 다 지각하시지 않아요. 군고구마! 아마 그날 간식으로 이제 군고구마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갑자기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먹을 게 많아. 추운 나라는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꼭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막 뭔가 알았다는 거 설명하듯이. 제가 그때 뭔가가 떠오른지 저도요, 즉흥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먹을 것도 많아요. 그래서 고구마도 맛있어, 감자도 맛있어, 먹을 것도 많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그다음에 또 저기 있는 거. 총각김치도 맛있어, 동치미도 맛있어, 먹을 것도 많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한 번 더 하면, 내 이야기가 3박 4일이면 그대 이야기는 5박 6일, 저 양반 스토리는 밑도 끝도 없구나. 네, 제가 마지막은 제가 나중에 이제 만든 건데, 뭐 총각김치, 된장찌개도 맛있어. 그날 뭐 아버님, 어머님들이 막 신나셨어요. 먹을 거 다 나와요, 막.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 진도 아리랑에 맞춰서 많은 가사를, 정말 굉장히 많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도 이 진도 아리랑, 우리의 리듬이잖아요. 이제 우리의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그 연극 하시는 분들이 언젠가 이렇게 제 강의에 와서 제가 이런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 오늘 너무 많은 소재를 얻어가요, 감사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좋아요.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해서 나눌 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진도아리라 우리의 리듬 많이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 뭐 있냐, 그렇고 그런 것, 아침부터 활짝 웃고 어깨춤을 추세, 뭐 네,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했어요. 여러분들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여러분,
비언어적인 소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로만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말이 아닌 걸로도 우리가 소통을 많이 해요. 손짓, 눈짓, 표정, 몸짓, 때로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도 우리는 소통을 해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시니어들이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을 잘하면 굉장히 품격 있는 어르신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저거는요 무슨 기타냐 하면은 제가 정신병동에서 음악치료 수업을 꽤 했었어요. 그때 항상 노래는 안 하고 음악치료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미술 학도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뭘 그리더니 수업 마치고 저한테 슥 줘요. 아무 말 없이. 어? 이게 뭐지? 그때 내가 쳤던 기타예요. 병원에서 제공된 기타가 있었어요. 어머, 너무 감동한 거예요. 어머, 그랬더니 노래 대신해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노래를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노래 못하는데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그림까지도 그려주시고 그랬더니 노래는 못하지만 선생님 노래 들으면서 그림 그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막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저는 이 그림을 제가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그림 뒤에 뭐가 얼룩얼룩하지요? 거기에요. 원래 악보가 있었어요. 악보 뒷면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악보 뒷면에. 그 악보 뒤에 어떤 이거 있죠?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서 이 노래였어요. 네, 노래 다 부르지는 않고 네, 네. 여러분 이렇게 비언어적인 소통도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 기타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전 저 그림을 거의 간직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눈짓, 몸짓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더 잘, 더 많이 해서 정말 품격 있는 존경받는 시니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네, 끄덕끄덕 잘하시고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또 감사일기라는 얘기. 네.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요. 감사일기를 제가 과제로 냈어요. 거창한 감사일기가 아니에요. 하루에 그냥 한 줄 두 줄만이라도 이렇게 써서 한 줄 두 줄만이라도 써서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대신 내준 자동차 보험금을 대신 내준 아내한테 감사합니다. 힘들어하는 아빠에게 맛있는 오므라이스를 대접한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쵸? 감동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써두면요 한 달 두 달 되면은요 양이 많아요. 그걸 보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긍정의 덩어리 같아요. 세월 지나면 더 많죠? 또 보면 기분이 좋아요. 싱긋이 웃어요 혼자. 여러분들도 이런 감사 일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스마트폰에도 할 수 있잖아요. 앱에 그냥 아주 짧은 거 오늘 김희정 선생님과 즐거운 수업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한 줄. 네, 그렇게 매일매일은 힘들지만 어쩌다 하루에 두 개씩이라도 하면 좋다고요. 오케이? 네, 긍정 훈련이었어요. 그래요. 제가 감사송 만들어온 거 한번 시니어 TV에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 이렇게 모여서 하모니를 외치니 감사 감사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 감사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게 너무 많아 그런데도 놓치는 게 너무 많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요. 우리 자아통합감이라는 거 보세요. 에릭슨이라는 분은요. 자, 노년기는 지나온 일생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통합의 시기라고 했어요. 자신의 삶을 후회 없이 수용하고 또 달성하지 못한 일보다 이루었던 것을 생각하고 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때 자아통합이 형성된다. 즉 우리 노년기는요. 절망대 자아통합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노년기를 절망으로만 생각하면 와 주름살 하나 생기는 것도 아이 짜증나. 흰머리 드는 것도 짜증나. 와. 그런데 그냥 자아통합이 이루어지면 뭐 괜찮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뭔가 주변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감사하고 지금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자아통합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자아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외치는 거예요. 도미솔도로 자. 경청 감사 용서화해 조금 낮출게요. 이렇게 그냥 느끼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 외쳐보세요. 자 미소 피움 봉사 사랑 한 번만 다시 다른 단어로 감사 걷기 나눔 화해 자 이번에는 한 개만 택하게 한 개만 네 번씩 자 나눔 아, 내가 왜 그 단어를 택했을까? 여러분들만 아세요. 그쵸? 그래요. 여러분 다 잊으셔도 이 자아통합이라는 단어를 꼭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노년기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단어예요. 이렇게 그래요. 어? 나 사랑하게 노래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저 따라서 자기 이름 부르면서 사랑해 미정아 사랑해 미정아 사랑해 미정아 정말 사랑해 고마워 고마워 미성아 고마워 미성아 고마워 미성아 정말 고마워 자 이번에는 내가 좀 더 괜찮아 하고 말해주지 못했던 그 대상 생각하면서 그 사람 이름 부르기 괜찮아 동진아 괜찮아 동진아 괜찮아 동진아 정말 괜찮아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이 노래를 조그맣게 한 번씩 불러보세요. 우리의 무의식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차분하게 기분 좋게 잠드시는 거 네. 네. 그때는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얹고 내가 나를 느끼면서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이 노래 많이 많이 보급했어요. 여러분들도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만든 노래가 있답니다. 아, 은퇴자분들과 함께 했을 때 어느 날 만든 노래예요. 못다한 노래하리라. 앞부분은 낭송을 할게요.
먼 길 달려왔네. 때론 돌아왔네. 흘린 땀방울만큼이나 깊어진 내 삶의 무게예요. 인생을 찰지게 했던 소중한 만남들. 파인 주름만큼이나 깊어진 내 삶의 무게예요. 한 잔 술에 웃어도 보았고 두 잔 술에 울어도 보았네. 한 고비 두 고비 넘어가며 기다렸던 수많은 봄 아름다운 무지개 그려보며 못다한 사랑하리라. 아름다운 무지개 그려보며 못다한 노래하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을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